겜파란 열차 출발합니다. 띵띵. 이게 지금 영화가 뭐 하고 있노?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할 말이 많아가지고 예, 그분들에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치가 내 먹고 사는데 바쁜데 정치에 뭐 신경 쓰고 앉아 있노? 윤석열 대통령 됐으면 됐지. 뭐 그냥 뭐 알아서 하도록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막 된 지 얼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예. 네. 근데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특히 보수, 저도 대구에서 왔지만, 정치를 떠나서 항상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해요. 진영 논리를 따져. 진영 논리 따지면서 국민의힘이 보수고 윤석열이가 보수래. 그런데 보십시오.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북한 무인 항공기가 남측에 휘젓고 다니고 미사일이 떨어졌는데도 미사일이 금방이 떨어졌는데도 NSC 회의도 안 하고 술이나 처먹는 놈이 보수입니까? 아니요. 그리고 이완용이도 아니고 우리 조선의 조상님들이 자주 독립을 위해서 500만 가까이 되는 조선인들이 강제동원 당해서 학살당하고 고문당하고 생체실험까지 당했는데 그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도 받지도 않고 일본 놈들 가해자들 걔네들 요구한 대로 이제 그 모든 거 다 묻자. 다 묻고 미래를 위해서 가는 거야. 그냥 아 우린 파트너야. 두드리 맞을 걸 다 두드리 맞고 가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끼리 합의 보고 예? 그게 보수입니까 그게? 일본한테 나라를 갖다 바친 겁니까 그게? 완전히 그리고 나서 일본 측에서 강제 동원은 없었던 일이다 바로 뉴스 났잖아요. 바로 강제 동원 없었대. 도대체 우리나라를 얼마나 윤석열 인간이 얼마나 네?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생각하면 네? 완전히 굽신거려가지고 일본이 더 강제동원이 아예 없었대. 그럼 500만 가까이 되는 우리 자주독립을 위해서 싸워서 독립투사분들은 뭐가 됩니까? 네? 그게 무슨 보수입니까 그게? 친일 빨갱이지. 아 대구의 소리. 이런 놈들이 빨갱이입니다. 너무 쉽는데 대구의 보수는 이미 다 끝났어요. 좌우진영 따질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뉴스에서 맨날 이재명만 욕해. 이재명만 네? 맨날 대장동 상남FC 예? 뭐 쌍방울 그거 대법원에서 이미 다 판결 났는 거예요. 판결 났는 사건 가지고 계속 검사가 똑같은 거 계속 언론 플레이하고 맨날 이재명 욕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맞는 줄 알아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고 이재명 때문에 다섯 명이 죽었네. 검찰이 죽인 거지. 300 여러분들도 350번 이상 자기 집안부터 자기 친구들 자기 주변 가족 지인 모든 사람들 다 털려보세요. 한번 검찰에 다 털려보라고. 네? 최근에는 경기도청에 검찰이 아예 거기서 그냥 살아 거기서 아예 그냥 죽치고 살고 있어. 경기도청에 업무가 마비됐대. 이게 무슨 자유민주주의입니까? 네? 공산 독재주의지. 말이 검찰이지. 완전 양아치 놈들. 군인이나 따로 없어요. 군인이나 따로 없어. 옛날에는 총칼로 총 때리고 네? 네 빨리 풀어라. 조 패고 맨날 물고문하고 그거보다 더 심해. 사람의 가족, 친구, 지인들 모두 탈탈 털어. 네 잘못 잘못했지. 네 친구가 뭐 했다더라. 네? 네 마누라가 뭐 세무조사 세무 뭐 띵가먹었더라. 네 어떡할래. 여기 세상 사람들 전부 다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른 걸 떠나서 내 지인을 건드리면 그 분노 그거 여러분들은 참을 수 있겠어요? 못 참아요. 저 같아도 그런 일 있으면 검사 그 새끼 죽여요 진짜. 그런데 그저 언론에서 나온 거 보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윤석열 잘한다 뭐 네? 일본한테 잘 갖다 바치고 잘한다 그냥 경제적으로 잘하네 어? 이재명 다 잘못했네. 이 언론놈의 새끼가 나쁜 놈들이야. 맨날
주변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 얘기를 듣지도 않아. 그러면서 조중동 TV조선 언론들 기자들 얘기 기레기들 얘기는 그저 맞대. 그런 놈들이 어떤 놈인지 알아요? 대장동 사건 아십니까 여러분? 대장동 네? 검은 법조 카르텔 김만배가 그리고 과거 윤세열이가 맨날 했던 게 있습니다. 검찰 조, 딱 퇴근하면 옆에 룸사로 가갖고 네? 자기 구두 벗어가지고 양말 벗어가지고 똘똘 말아가 잡아놓고 양줄 딸딸 따라가지고 네? 대기업 총수들하고 같이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다 외치고 거기 기레기들 전부 그렇게 해가지고 지들끼리 다 헤쳐먹고 네? 야, 내 유리한 기사 좀 써도 내 입맛 잡아내야 되는데 요 기사 좀 써도 이런 놈들 말을 듣고 그저 기레기 놈들이 자기 편인 줄 알고 아이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더라. 정신 차리세요. 진짜 정신 차리시라고. 대구는 진짜 대구 제가 대구에서 왔는데 부산 여기 서면 여기 시내도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대구는 신천지 포교가 아주 그냥 대놓고 포교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저희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서 신천지 놈들이 집회 신고해가지고 네? 서명을 그 무료 성경 공부 서명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 동원해서 아이패드 들고 와갖고 예? 2인 3인 1조로 여자 2명에 남자 1명 해가지고 아이패드 들고 다니면서 이름이랑 연락처 생년월일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신도들 명단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 짓거리를 대놓고 하고 있어요. 그게 비단 대구뿐일까요? 전국 다 그럴걸요 아마. 대구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신천지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에 코로나 확진자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게 만든 그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막았는 게 윤석열입니다. 그 두 번 막은 그 황금 같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전국의 모든 코로나 확진자가 다 퍼져나가서 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걸 아시는면 윤석열이는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맞아요. 신천지가 어떤 종교 어떤 사이비 집단입니까? 젊은 친구들 청년들을 20대라는 젊은 청년들을 자기 24시간 동안 통제하면서 가정을 파괴시켜서 집을 가출하게 만들어서 걔네들을 합숙하도록 하고 걔네들을 살아있는 좀비로 만들어가지고 네? 그 인간들을 좀비로 만들어서 댓글 부대 작업을 대외 부서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네? 댓글 작업을 시키고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완전 왜곡시켜가지고 자신의 20대를 청춘을 10년을 완전히 빼앗아버리는 아주 무서운 집단입니다. 그게 신천지입니까? 신천지 뿐이겠습니까? 통일교, JMS 이런 집단들 모두 진일 기독교 이또 히로부미가 조선총독부 일대 조선 네? 네, 정광훈의 반수교 같이 진일 기독교 이또 히로부미가 조선인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 당시 독립선언문에 3.1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조선인들이 대부분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를 이용해서 조선인들을 교화시키고 손동시키자 그게 시작이 지금의 반스 뉴라이트 친일 기독교와 대형교회 그리고 통일교 신천지 JMS 이런 집단들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다시 찾으면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예전처럼 대통령 됐으니까 앞으로 잘하겠지 우리 이제 생활에 일상생활에 들어가자 그래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이래 했잖아요. 이제는 그때부터 반윤투기 반윤리 집단 반인투기죠 반인권 집단들을 모두 단멸하는 정권을 맞이한다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우리 가열차게 촛불 횃불 들고 이 친일 내국노들 때려잡아야 됩니다. 거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 제가 어제 서울의 소리팀과
포항축도시장을 다녀왔습니다. 포항축도시장에 가서 안혜욱 회장님과 가서 지금 그 김건희가 축도시장에서 대게를 쪄먹지 않았습니까? 큰돌이라고? 네. 큰돌이라고 죽도째 쪄먹지 않았습니까? 안혜욱 회장님은 새로운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죽도는 일본이 부르는 다케시마다. 다케시마를 한글로 바꾸면 죽도다. 그런데 과거 조선인들이 불렀던 독도의 원래 이름은 석섬이었다. 석도. 큰 바위섬이었다. 큰돌이. 큰돌이가 독도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독도를 찜쪄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윤석열이가 3.1절에 그 기념사를 발언하고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일본에서 실제 행정구역 행정지도인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고 일본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독도를 왜 일본 놈들이 자꾸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독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독도가 우리 동해 바다 전체 해역 우리 해역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요충지. 독도를 빼앗기면 동해 바다를 모두 일본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남측과 북측의 군사 대전 간섭까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실제 일본은 지금 평화헌법 자위대 일본에는 군대를 한 번을 공격할 수가 없죠. 타국을. 그래서 평화헌법이라는 걸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다른 인근 아시아 국가에 상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법 제도화를 마련해놨어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지금 상주학 그대로 떠받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고. 아 지금 말이 길었는데 이거 돼지고라 멸시만 놈이 나만 멸시 놈 네. 아무튼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여기 와서 들어줘야 돼. 네? 어르신들 네, 먹고 사느라 바쁘시는 우리 가정분들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할 게 아니에요 이게. 네? 신천지 동일교 이런 사이비 종교 이런 집단들이 여러분들의 정치를 빼앗아가고 있어요. 윤석열이 때문에 전쟁 터질지도 몰라. 중국 대만하고 전쟁 부추겨가지고 네? 우리 군인들 파병한다는 얘기를 자꾸 지금 군불대고 있다니까. 잡됐어. 큰일 나. 나라 갖다 바친다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분노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세대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모든 전 국민이 함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보수다. 저기 일본에 무력하고 안보에 무능한 윤석열 같은 진짜 빨갱이 몰아내자 라고 외쳐주십시오. 몰아내자. 마치겠습니다. 자, 큰 박수 한번 주세요.